안녕하십니까, 애국동지 여러분. 작년 이날 네 분의 우리 애국동지님께서 그 선열을 흘렸습니다. 그때를 잊지 않고 있죠? 정말 우리 모두가 죄인된 마음으로 그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망해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야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싸움은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저자들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결코 잊지 않고 정확히 한다면 저들은 거짓의 수괴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을 철저히 속이고 있음을 우리는 그걸 자각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동지 여러분, 아직도 저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는 40%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 40%의 국민들이 정말 문재인의 실체를 알고 난다면은 절대 그를 지지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태극기를 들고 있는 우리 애국 국민들이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는 그 40%의 국민 중에 최소한 90%는 반드시 돌이킨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이 망국에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돌아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 거짓된 세력들이 우리 태극기 민심 곳곳에 잠입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거짓으로 인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얘기나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절대 거짓의 편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저들의 더러운 흉악한 흉계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결코 이 싸움은 질 싸움이 아닙니다. 저소도 안 되는 싸움이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핵을 개발했던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딴 거 없습니다. 그들의 체제 유지, 그리고 이 한반도의 적과 통일이 그들의 야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그동안 핵을 개발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 간첩 문재인 정권이 이적 행위를 하다못해 이 나라를 적화로 이끌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 북한이 미국 트럼프와 대면하여 협상을 할 때 만약에 북한이 북핵을 폐기하겠다라고 선언하게 된다면 그러면서 한 가지는 요구하겠죠. 북미 평화협정, 그리고 한반도의 주한미군 철수, 이 나라는 같은 민족끼리 한반도 우리끼리 해결하겠다며 미군을 떠나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제2 업무가 철저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땅은 적화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는 그 수많은 국민들조차 이러한 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깨워주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 나서주십시오. 주말에 이곳에 모여서 함께 뜻을 모으되 평일에 곳곳에 지방으로 돌아가서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에게 이런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한 가지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북 청년단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해방 직후에 이 남한 땅에 원래는 다 알고, 지금은 알고 계시죠? 남한 땅에 원래는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남한 국민들은 공산주의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북한 땅에는 조만식 선생을 비롯해서 자유민주공화국을 건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소련과 김일성에 의해서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희생을 당하고 피를 뿌려가면서 그 자유를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유를 찾아 남한을 했던 겁니다. 그분들이 남한 땅에 공산주의 실상을 알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땅은 자유와 번영의 땅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남한 국민들이 북한 동포들이 전해준 이 자유의 물결을 감사하고 또한 지금 이 북녘 땅에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와 민주화를 심어줘야 될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그리고 자유, 평화, 통일을 준비한다면 북한 동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덕한 김정은 3대 체제를 북한 주민의 손으로 몰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저 간첩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비망하는 그 더러운 선동들에 통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 깨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저 탄핵의 촛불을 들었던 그들에게도 우리가 정우나 미움의 손길을 가지 마시고 그를 돌이켜야 할 우리의 국민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손을 맞아줍시다. 우리가 들고 있는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북한 땅에도 태극기의 물결이 흘러넘치도록 결코 지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로지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 있다면 절대 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총화 단결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또한 저 간첩 문재인 정권의 음모로 추진하고 있는 연방제 개헌을 반드시 저지하고 그리고 애국 국민들의 총화 단결해서 저 간첩 문재인 정권을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별하지 마십시오. 뭉쳐 일어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